안녕하세요. 영수플롯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가리볼디 131번 에튜드 중에서 드디어 10번 곡을 진행해 볼 차례인데요. 제일 처음 항상 박자표부터 살펴보고 해야 되는 거 이제는 너무나 잘 아시겠죠? 한번 같이 보시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떤 박자로 해야 되는지 먼저 살펴보면 안단테 모쏘라고 써져 있어요. 안단테가 느리게잖아요. 느리게인데 모쏘가 조금 더 흥분되게 좀더 생기 있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안단테지만은 조금 더 밝은 느낌의 안단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C플랫, 미플랫이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9번 곡도 C플랫, 미플랫이었거든요. 그런데 차이는 이제 마이너 곡이다. 조금 노래가 차분하고 어두운 느낌이 들수 있어요. 애매하네요. 박자는 안단테 모쏘를 붙여놓고 곡 자체는 마이너니까 들어보시면 또 어떤 느낌이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쭉 가셔서 보시다 보면은 뭐 돌체 있죠.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거 있고 뭐 디미누엔도 앤 랄렌탄도 작아지면서 느려지고 뭐 이런 지시어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밑쪽에 보니까 이제 박자표가 8분음표에서 16분음표로 넘어가는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 손가락이 빨리 돌아가야겠구나. 그러면 처음 시작하실 때도 이 앞쪽에 있는 박자만 보지 마시고 제일 끝에 여기를 한번 불어보셔서 내가 요 정도 박자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박자를 먼저 찾으시고 그 박자를 기준박으로 위에 것부터 불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메트로놈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어플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딴따가다가딴따가다가딴따가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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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렇게 한번 쭉 불어봤고요. 지금 생각보다 보기 앞쪽은 되게 느리게 들리고 뒤쪽 되니까 정박처럼 느껴지는데 이 뒤쪽에 박자를 더 빨리 하실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더 당기시는 게 불기는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호흡이 힘들어요. 호흡이 너무 길거든요. 지금 참고를 해주시고 먼저 주제를 볼게요. 솔라시라시라레 도시라레 미레 도시라솔 이게 큰 주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솔라시라시라 파미레 도시라시레 도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첫 주제로 볼 수 있어요. 반복이 될 거예요, 뒤쪽에. 그 다음에 렐레 파파 파파 솔라 솔시라 도시 파레 렐레 파파 파파 솔라 솔라시 도라시 솔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랑 지금 비슷하죠?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미파미레 하고 여기 페르마타가 있어요.
근데 뭐 저는 메트로놈 키고 있어서 그냥 지나갔지만 페르마타 없이 메트로놈 없이 할 때는 여기서 간격을 줘야겠죠. 어디에? 페르마타 어디 붙어 있냐? 쉼표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래 쉬면 돼요. 더 불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템포가 있죠. 왜냐면은 페르마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앞에 랄렌탄도가 있기 때문에 앞에 느려지거나 빨라진 지시어가 있으면 무조건 그 뒤에는 아템포가 나옵니다. 아템포가 있으면 그 앞에 이거 랄렌탄도가 있나? 리타르단도가 있나? 느려지는 게 있나? 아니면은 반대로 빨라지는 아첼레란도가 붙었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랄렌탄도 느려지는 10번 중에 9번은 느려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느려졌다가 다시 페르마타를 쉼표 위에 붙여서 늘려서 쉬어줬다가 새로 시작한 느낌으로 솔라시라시라레 첫 번째 주제가 다시 나오죠. 솔라시라시라 하고 여기서 조금 바뀌어요. 파미레도시라솔 도레시라솔 해서 다시 주제가 나온다. 일단 여기까지 주제 두 번 나오니까 한번 불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제 이제 두 번 반복하는 것까지 나왔고 뒤에 새로운 멜로디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조성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바뀌어요. 그래서 노래가 약간 밝아집니다. 내가 메이저 마이너를 모른다고 하셔도 마이너가 약간 어두운 느낌이고 메이저가 밝은 느낌이란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바뀌냐? 솔솔 미솔 도시라 솔라레 도시라 파솔 솔솔 미솔 도시라 솔파 미라시 솔파미 또 위에랑 같죠? 솔솔 미솔도 여기는 솔솔 시도 미레 파랄라 솔 솔솔 시도 미솔 솔솔솔솔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얘처럼 스타카토가 위에 뚜껑 밑에 들어가 있다. 붙임줄, 이음줄 뭐 이렇게 포물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텅잉을 해야 될까? 두두두두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투투투 아니고 스타카토도 아니고 슬라 안에서 약간 두두두두두 흐리게 텅잉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두두두두도 크레센도 데크레센도가 있으니까 두두두두두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죠. 어렵네요. 그죠? 솔 시도 미 솔 솔 솔 솔 솔 솔 솔 미 솔 도시라 솔 라 레 도시라 파 솔 이거는 여기랑 동일하죠. 이 안에서의 또 작은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솔 미솔 도시라 솔라시 도시라 렐레솔 하고 끊겨요. 다시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제 솔라시라시라 레 도시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불어드릴게요. 그죠? 28 아우타인 거예요. 다음 원래 첫 번째 주제였던 솔라시가 나오죠. 라시라레 도시라레미레 도시라솔 솔라시라시라 파미레 이거는 이제 여기랑 거의 비슷해요. 두 번째 여기다 그렇죠? 두 번째 그러니까 A-1이죠. A-1이랑 비슷하거든요. 거의 같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박자가
빨라져요. 빨라진다기보다는 박자는 같은데 16분 음표가 나와서 손가락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솔 솔라시 솔라 라시도 라시 시라시도 레미레도 시라 솔 솔라시 솔라 라시도 라시 시라시도 레미레 솔라 레미레도 시라 솔. 그죠? 그러면 아 오늘 여기 색깔 되게 많이 칠하게 되네요. 여기랑 여기가 같다는 거죠. 두 번 반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솔라시라 솔파 솔라시라 솔파 솔라시라 솔파 솔라시라 솔. 여긴 지시어가 없어도 우리 이제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크레센도가 돼야겠죠. 같은 음이 계속 반복되면서 절정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끝을 향해 치달아 가고 있기 때문에 솔라시라 솔파 솔라시라 솔파 솔라시라 솔파 솔라시라 솔 솔 이렇게 불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끝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메트로놈이랑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메트로놈 없이 한번 불어보고요. 17, 18마디에 있는 디미누엔도 랄렌탄도를 적용해서 좀 느려졌다가 페르마타 심표 위에 있는 것도 좀 파우즈를 쳐주고 그 다음에 아템포로 넘어가게끔 불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이 크레센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할 것 없이 앞쪽은 피아노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작아져야 커질 수 있어요. 여기서 계속 크게 부시면은 더 커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 그 뒤에도 피아노 계속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해주셔서 결국에는 다시 피아노로 솔라시라 솔파 솔라시라 솔파 솔라시라 솔파 솔라시라 솔 솔 이렇게 되게끔 불어주시면 되세요. 네, 오늘 이렇게 가리볼디 에튜드 131번 중에서 10번 곡을 불어봤고요. 천천히 한번 따라서 연습해보시고 좀 곡을 끊어서 많이 반복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계속 같은 주제가 반복되어서 불어보시면 또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연습하셔서 좋은 곡 만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